청와대 2기 참모진이 개편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들 필요 없고요. 보시겠습니다. 이분들 보면은 노영민 북콘서트, 출판기념 북콘서트에 이렇게 쭉 가고 그랬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제 평가하면 친정체제를 갖췄다. 사실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의 오른팔 왼팔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친문의 핵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대통령을 만드는데 박원순 세력과의 어떤 합심이 필요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신저로 임종석 카드를 썼는데, 이분이 그 어려서부터 조직 다루는데 능하거든요. 임종석 실장이. 전도 2기 때부터. 그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썼는데, 뭐, 소임을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리고 이제 교체를 했는데, 아,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지지율이 빠지니까. 아, 이제 완전히 내 편으로 완전히 포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자기 편들만 싹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편으로 쓰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양반들은 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욕하는 거 상관없어. 난 내 말 잘 듣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 쓸 거야. 국민이 욕하든 야당이 욕하든 신경 안 써. 이제 이런 셈이 됐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요 김정은이 중국 간 것도 좀 이따 다뤄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주중 대사가 오늘 오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지금 동향 파악하고 각종 외교전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일 중요할 때 왜 빨리 들어와요? 김정은이 지금 중국에 있는데, 거기서 외교전을 펼쳐야 되고, 정보 수집, 뭐, 얼마나 지금 바쁠 때 왜 들어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중국을 가 있는데, 뭐가 급하다고. 예? 김정은 3박 4일 일정 마무리 된 다음에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때까지 여태 임종석 실장이 했는데, 뭐, 하루 이틀 더 한다고 뭐 잘못되나? 하여튼 이 정부는 뭐, 그런 것처럼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거죠. 등.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우선, 노영민 비서실장은 뭐, 아까 여기서 써주셨지만, 어떤 분이, 카드 단말기, 뭐, 다 아시죠? 국회의원, 의원회관에, 카드 그, 리더기, 단말기, 그거 갖다 놓고, 되지도 않는 시집을 팔면서 민간인한테 판 것도 아니고 공기업들한테, 해당 공기업들은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국정감사 이런 걸로 예산 문제, 예산을 더 주냐 덜 주냐 큰 거예요, 그 기관에. 그 다음에 뭐 국정감사 때 뭐 장신 뭐 잘못했지 이러고선 따지면, 잘못하면 공기업 사장들 목 나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서, 시집이 여기 있어요, 자. 아, 현찰로 안 가져왔다고요? 카드, 괜찮아, 카드. 아, 200만원 긋습니다. 200만원 짜. 100만원 긋습니다. 100만원 짜. 이렇게 돈 먹었던 분이에요. 아,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이분은 또 제가 그 전에 방송할 때 그 주먹 잘 쓰는 정치인 베스트5에 제가 올려놨던 사람, 그때 이분이 2등 한 것 같은데. 2등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분 사고, 한 번, 아유, 죄송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억의 영상. 못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 보시겠습니다. 여당 의원의 입을 야당 의원이 쓸어막는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법안 처리에 전력해야 할 상임위는 거듭된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분이 강기정 씨예요? 당시에 여당 의원 발언 못하게 잠깐만 수도비 발언 못하게 입을 막 웃으면서 막고 있습니다. 힘이 세거든요. 힘이 세요. 그냥 막으면서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상임위는 거듭된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웃으면서 이런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정무수석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어떤 자리냐면요, 청와대와 국회와 긴밀히 정부적으로 협조하는 거 이거 담당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야당하고의 관계도 소통해야 되고 국회와 소통해야 되고 여당하고도 소통해야 되는데, 당시 야당이었을 때 여당의 의원의 발언을 입으로 틀어막으면서 그것도 인상 쓰면서 틀어막으면 덜 무서운데, 무슨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틀어막아요. 웃으면서. 와,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무슨 정무수석을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알면서도, 난 그런 비판 신경 쓰지 않아. 힘 좋고, 깡다고 좋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야.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국민하고 소통 안 한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국민은 거듭된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아니, 저렇게 웃으면서 남의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나? 아까 이 영상을 우리 이제 편집해서 올려놓으면서 우리 와이프가 봤는데 섬찟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표현이. 저도 지금 오래간만에 다시 봐도 섬찟하네요. 신임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또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성애 의원한테 한 방 맞는 장면입니다. 김성애 의원 주먹을 한 대 맞았죠? 맞았어요? 이제 화풀이 합니다. 이제 그냥 샤댕이 날립니다. 김성애 의원한테 주먹으로 제대로 맞았어요. 참고로 김성애 의원 주먹이요, 제가 이제 악수를 해봤는데 이만해요. 소뚜껑이에요, 소뚜껑. 그 주먹을 한 대 맞은 장기정 의원도 한 주먹 하시는데 김성애 의원한테 한 대 맞았어요. 안 된 거지 이제 김성애 의원한테. 그래놓고서는 어먼데 하프라는 걸, 아마 저 맞은 사람이 국회 직원이었나 경위 직원이었나 그래요. 국회 그 경위였나 그래요. 거기다 대고 그냥 싸대길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성애 의원이 열받아서 달려갑니다. 강기정 의원한테 총으로 그냥, 네? 제대로 맞았어요. 제대로. 야 이 새끼야 뭐 나오는 거야. 네? 아유 그리고 너 왜 여기 서 있어 양. 이 사람은 국회 경위 거기 서 있다가 국회의원한테 폭행당한 거야. 이거 기억나시죠? 이분이 강기정 당시 의원이었고 지금 정무수석으로 가시는 건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추억의 영상. 박근혜 대통령 국회 방문했을 때예요. 잠깐만요. 잠깐 수도. 강기정 의원이 요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 방문해서 신년 초두 연시 그거 하셨을 땐 겁니다 아마.
그리고선 박근혜 대통령 차는 가고 거기 이제 따라온 경호원들이라든가 대통령의 한번 움직임은 뭐 관련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타고 갈 버스가 국회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를 강기정 의원이 이건 뭐야 하면서 발길로 찼어요. 발길로 그 버스를 차니까 그 버스가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나온 버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발길로 차니까 그 버스 관계자가 이거 왜 차냐? 어? 당신 뭔데 이거 차? 이래서 시비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벌어져가지고 이 난리가 이제 벌어졌는데 자세히 이제 보십시오. 요 분이 버스를 발로 찬 거는 강기정 의원이고 이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요 분이 또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입니다. 예, 요 분이. 강기정 의원은 하고 이제 어머하면서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집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아니, 신분증 내놓으라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노영민! 이분은 우리 버스를 발로 차냐고 항의한 사람이에요. 이분 맞은 사람. 맞아서 피가 흘립니다 여기. 서영교 의원이 멱살 잡았어. 국회의원 멱살 잡고 말이야. 쏙! 이분이 노영민 시장. 국회의원 멱살 잡고 신분증 내놔. 그런데 사실 처음 발단은 강기정 의원이 먼저 발길로 차고 에? 청와대에서 나온 버스가 못마땅한 거예요. 발길로 차고 그래 나오니까 아까 그 버스 관계자가 코피 났잖아요.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거 아마 맞았죠? 강기정 의원한테 머리 이렇게 막 뒤로 이렇게 하고 뭐 이래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노영민 의원서부터 서영교 의원 쫙 나와가지고 강기정 의원을 감싸면서 강기정 의원이 폭행 저지른 걸로 이게 불리해지니까 감싸면서 신분증 내놔! 네가 국회의원을 뭐 멱살을 잡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달겨드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니 청와대가 패는 게 없어? 아니 어디로 얘기하라고 청와대가 패는 게 없어? 이 노영민 아니 청와대였어? 비서실장 신임 비서실장입니다. 아 진짜 너무한다. 야. 아니 근데 어디로 얘기만 해? 보고 청신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냐고? 아 이거 말하고 왜 이렇게 소리 많이 쳐? 뭐니? 청와대에서 왔어? 청와대에서 왔어? 아 청와대가 패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청와대 패는 게 없는 거야? 기억나시죠? 추억의 영상 다시 보셨는데 청와대에서 왔어! 신분증 내놔! 청와대 배는 게 없어! 하시던 분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 한이 많이 맺히셨는데 드디어 비서실장이 되셨네. 청와대 넘버원이 되셨네. 아니 대통령 말고 청와대 조직의 넘버원이 비서실장 아니에요? 야 인간사 참 대형지만해. 청와대에서 왔어! 청와대 배는 게 없어! 이러고 강기정 의원 두둔하면서 이랬던 분들이 강기정 의원은 정무수석이 되시고 응원하던 이분은 비서실장이 되고 야 결국 청와대 들어가셨네. 청와대 버스 발로 차더니 청와대 그냥 야 인간 승리네요. 야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아 저는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난 그 강기정 의원 처음에 이거 입으로 막는 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당 의원의 입을 야당 의원이 틀어막는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법안 처리에 전력해야 할 상임위는 거듭된 뽀뽀까지 해요. 입으로 막으면서 발언 못하게 뽀뽀까지 하고 웃고 아 나 참 어이가 없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런 분이 정무수석이 되셔가지고 야당과 협조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야당이 할 때 여당 의원이 발언 못하게 물리적으로 행사하시던 분이. 대단한 청와대다 진짜. 야, 존경합니다. 청와대. 야, 앞으로 볼만 하겠습니다. 볼만 하겠습니다. 야, 이제 김성애 의원을 그러면은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김성애 의원을 등판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2라운드로. 야, 진짜 코미디다 진짜. 야, 코미디를 넘어서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 보고 흠쩍했습니다. 어떻게 웃으면서 뽀뽀해가면서 크게 입처럼 막, 야, 와, 엽기.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하나 더 모시겠습니다. 아, 이분 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인데, MBC 노조 처음 창립할 때 그 멤버입니다. MBC 노조 창립할 때 멤버인데, 이분이, 기대가 되시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걱정됩니다. 진짜 이 정부. 아, 어떻게 이렇게 깡다구가 좋아? 야, 최기현 민노총 문따까리님 LA 최기현님 사회악이다. 하인띠님 강기정 같이 양아치 짓해야 출세한다. 야. 주목하면 저도 한 주목 하는데 어떻게 한번 특설 리응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은 저거 3분 3라운드 한번 강기정 의원하고 아 저 정무수석이시죠 정무수석. 어 이러다 진짜 붙잡고 나오면 저 내가 맞겠는데. 주목 쓰시는 게 김성애 의원 어디 가셨나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 이런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이니 슬프다. 강만길님. 아, 참. 도자기 도자기님. 청와대가 개판이다. 정재희 와이님. 모조리 파헤쳐 주세요. 네, 네. 스타일랭가님. 야당이 한심하다. 김종현님. 한판 붙어봐요. 어, 저거. 강기정 의원. 저도 그래도 왕년에. 예. 한 번, 저. 뭐 청와대 특설링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야지 글로브는 끼고 맨주먹으로 맞으면 아프니까 글로브를 끼워도 뭐 상당히 데미지가 있겠지만.